보통 과일이나 채소 등을 먹을 땐 농약에 대한 염려로 껍질은 제거 후 섭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 껍질에 버려서는 안 될 풍부한 영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세척 후 껍질째 먹어야 더 좋은 10가지 음식과 과일 채소의 올바른 세척법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당근. 눈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당근의 껍질에는 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건강한 눈과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눈이 피로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다. 2. 배. 배의 껍질에는 펙틴이란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몸에 축적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3. 복숭아. 복숭아 껍질은 털이 있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비타민 E, K, 인,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껍질에 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황도나 천도 복숭아를 먹는 것도 좋다. 4. 포도. 보통 포도는 안에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있어 껍질은 물론 씨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다. 포도 껍질은 이외에도 우리 몸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도 있다고 한다. 과일과 채소의 올바른 세척법. 과일과 채소를 껍질째 먹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담근물 세척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물에 일정 시간 과일이나 채소를 담가둔 뒤 문질러 세척하는 방법으로 흐르는 물에 씻을 때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잔류 농약과 이물질을 없앨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오랜 시간 물에 둘 경우 영양 성분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5분 이내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담근물 세척법. 그릇에 적당량의 물을 받은 뒤 세척할 과일이나 채소를 담가두고 30초에서 5분가량 둔다. 물을 버리고 다시 받은 뒤 손으로 문질러서 씻어주고 이후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궈준다. 5. 단호박. 단호박의 껍질에 풍부한 페놀산은 노화 방지 및 항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섭취하면 특히 좋고 비만이나 당뇨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 단호박은 생으로 먹기엔 딱딱하지만 쪄서 먹으면 부드러워져 껍질까지 쉽게 섭취할 수 있다. 6. 오이. 오이 껍질에 풍부한 항산화제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탈모 예방 및 발모 효과도 볼 수 있다. 오이의 농약은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주면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7. 감자. 감자 껍질에는 감자가 가진 철분의 70%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감자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다. 8.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의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남성의 파킨슨병 발병률을 크게 낮춰준다고 한다. 9. 사과. 사과 껍질에는 파이토케미칼과 셀룰로우스 성분이 풍부해 껍질째 섭취 시 장 건강 및 항산화 효능을 볼 수 있다. 10. 가지. 가지 껍질에는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클로로필, 알칼로이드,
페놀 화합물 등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다.